안녕하세요, 박주공입니다. 토트넘이 북런던 더비에서 아스날에 0-1로 패배했습니다. 아스날의 주요 선수들이 빠졌고 토트넘의 홈이라 승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정말 최악의 경기력을 보여주며 패배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크게 분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역시나 경기가 끝난 후 토트넘 현지 팬들이 크게 분노하고 있습니다. 토트넘 팬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디에고 윤이라는 팬은 더 이상 더비라고 부르지 않겠다. 그건 아스날에게 무례한 표현이다 라고 했습니다. 콜린이라는 팬은 파이널 서드 지역에 들어가도 아무도 슈팅하지 않고 결국 코너킥에서 실점했다. 이런 모습을 100번은 본 것 같다. 4경기에서 승점 4점이라니 이라고 했습니다. 댄이라는 팬은 시즌이 조금 더 지나기 전에 이 피할 수 없고 익숙한 절망감이 찾아오지 않길 바랬는데 결국 왔다 라고 했습니다. THFC라는 팬은 우리 스쿼드에는 너무나 평범한 선수들이 있어서 일관성이 전혀 없다. 대부분 선수들은 좋은 날에는 톱플레이어지만 그게 5경기 중 1경기 뿐이다. 우리는 꾸준히 성과를 내는 선수가 필요하다. 메디슨이 완벽한 예시다. 또 베르너는 스쿼드 뎁스 측면에서는 농담 같은 선수고 나이 들어가는 손흥민을 제외하면 윙어는 전반적으로 퀄리티가 부족하다 라고 했습니다. 풋볼파크라는 팬도 있었는데 이거 저 아닙니다. 아무튼 풋볼파크라는 팬은 솔랑케와 존스는 그들의 이적료를 전혀 정당화하지 못하고 있다. 팀에 실망만 안겨주고 있다 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솔랑케는 토트넘 최고 이적료고요. 6,430만 유로 약 958억 원, 존스는 5,500만 유로 약 820억입니다. 알맥스라는 팬은 토트넘 공격에서 90분 동안 전혀 아무것도 없었다. 가브리엘이 로메로의 등을 분명히 밀었는데 어떻게 파울이 아닌지 이해가 안 된다. 6천만 파운드짜리 솔랑케는 정말 끔찍하다. 끔찍한 축구였다 라고 했습니다. 한 팬은 선수들이 이 경기가 더비라는 걸 알기나 할까?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포로를 제외하면 전부 형편없었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게리워드라는 팬은 또다시 파이널 서드 지점에서 완전히 형편없었다. 거기까지 가서 다시 돌아서 버린다. 이 상황이 1년 넘게 계속되고 있다. 앞쪽 선수에게 전혀 공이 전달되지 않고 있다. 또다시 최악이었다 라고 했습니다. 루빈보라는 팬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작은 클럽 마인드가 문제다. 그의 셀틱 스타일 영입은 의문스럽다. 벤치에 있는 선수들이 더 나은 경우가 많다 라고 했습니다. 헬이라는 팬은 우리 팀에서 본 가장 형편없는 공격수들이다. 골을 넣는 방법을 모른다. 앞으로 3경기 동안은 어떤 상황에서도 토트넘 경기를 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분노했습니다. 이 경기를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당히 토트넘이 못했습니다. 점유율만 높았고 파이널 서드 지역에서 위협적인 장면을 거의 만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약점으로 꼽힌 세트피스에서 실점을 하며 무너졌습니다. 이번 시즌에는 토트넘이 초반부터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계약 만료가 다가오는 이 시점에 토트넘의 부진이라서 토트넘 팬들 그리고 손흥민 선수의 팬들이 참 많은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토트넘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지 참 지켜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